오늘은 날고 있는 학을 닮은 섬 학님들 가기 위해서 다라항에 왔습니다. 차도 멋있고 왔어 했네요. 학님도 트리킹은요 고래 계등세를 제외하면 거의 평지 구간이라 가볍게 섬 풍경을 즐기며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학림도는 임진왜란후 김씨, 원씨 두 성씨가 입도하여 정착하였으며 섬의 형세가 하늘을 나는 새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새에서 옛 지명은 조도라고 부르다가요 1900년 진남군 때 송림이 무성하고 학이 많이 날아와 서식하게 되자 학림도로 개칭한 것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학림도로 힐링하러 오시라 합니다. 아주 좋은 학림도로. 트레킹은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좌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갈림길에서요 학림마을 우측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 입구에서부터요 동백나무 군락지 스피네요. 이 나무는요 수령이 한 300년 된 보호수 후박나무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또 빈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해놨는데 저건 뭐 목이 퇴치형일까요? 여기도 뭐 짐승들 피해가 상당히 있는가 봐요. 하님 말이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길을 잘 보고 가셔요. 다시 계단을 타고 좀 내려가야 합니다. 오, 아주 멋져요. 고래계 능선으로 가야 됩니다. 아우, 엄청난 경사네.
개빠의 낚시. 개빠의 낚시. 어느 여인을 짝사랑했다는 어부의 상사 바인 같은데 저 양반이 밀고 있네요. 깜깜하네요 진짜. 병풍바위, 거래계 능선, 네, 병풍바위의 위험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돈나무가 열려, 열매가 열렸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멋진 모습을 보고요. 전망대로 다시 내려갔다가 밑으로 좀 가야 됩니다. 네, 길이 또 다 해설이 되어버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